입법 자료까지 다 들어갔으니 이젠 돌리고 선명하고 고운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잘 비벼줘야 비로소 장독에 들어갈 준비 완료. 떴을 때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고추장은 한참 만에 떨어뜨려져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물엿을 많이 넣으니까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달인표 고추장이 더 잘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지난 8개월간 숙성시킨 달인표 고추장과 일반 고추장을 전격 비교해보았는데요. 같은 양을 숟가락으로 떠서 뒤집은 뒤 지켜본 결과 시작한 지 불과 1분도 안 돼서 숟가락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달인표 고추장. 반면 일반 고추장은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도무지 숟가락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힘을 좀 흔들어주고 나서야 겨우 떨어졌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단 고추장 물엿을 많이 구란 게 끈끈한 게라. 정말 달인의 말대로 달인 고추장이 일반 고추장에 비해서 더 묽은 것일까? 실제 두 고추장을 물에 풀어둔 결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인의 고추장이 더 많이 물에 풀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달인. 일반 고추장이 보관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도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물에서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면을 갖고 있고요. 달인의 고추장은 물론 당도가 좀 낮고 굉장히 물에 잘 녹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달인의 정성이 듬뿍 담겨서 고추장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데요. 그 윤기하며 빛깔하며 진정한 명품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진짜 마지막 단계 바로 고추장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위해서 달인의 혀를 거쳐야 합니다. 옛날부터 손가락 검지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그래. 손가락이? 네, 옛날 말이죠. 다 그렇게 다 그 맛봐. 대장 도라고 손가락은 안 써요. 누구든가 맛보면 얼른 그렇죠. 손가락으로 항상. 네, 고추장이 까칠한가 번들만이 좋은가 느낌이 또 안 맞는가 제가 그 느낌도 가고. 아 맛볼 이렇게 때. 하실 때요? 네, 맛볼 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60년 고추장 인생, 오직 검지를 이용해서 맛을 봤다는 달인을 위해서 준비한 미션. 검지 손가락의 촉감만 이용해서 자신의 고추장을 찾는 것인데요. 난이도를 위해서 달인 고추장과 일반 고추장을 섞는 것까지 준비한 제작진입니다. 자신의 고추장을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달인 웃고 있지만 막상 다섯 개의 고추장을 보고 나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속이 벌렁벌렁하니 그래. 속이 벌렁벌렁거려요? 네. 맞추었을 거니 우리가 못 맞추고. 걱정되세요? 네. 그러나 여튼 해 봅시다 그러지라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10년 동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계속 찍어먹고 그 맛을 보시기 때문에 맛있을 것 같아요. 가족과 친지들의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달인의 눈을 가리고 꼼꼼하게 고추장의 위치도 다시 한번 바꾸는 제작진입니다. 달인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데요. 과연 달인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긴장된 마음으로 첫 번째 그릇에 담긴 고추장을 만져보는 달인. 이것이 내 고추장이 닿나? 두 번째 고추장을 걸러내는 달인.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며느리 마음 속탄다 속탄. 그리고 일반 고추장과 달인의 고추장이 섞인 세 번째 고추장. 잠시 멈칫하던 달인. 일단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다음번 고추장을 만져보는데 대망의 마지막 고추장을 만져보는 달인. 알듯 말듯한 뭔가 오묘한 달인의 표정. 달인 눈치채셨습니까? 정답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다섯 번째. 오로지 느낌만으로 단번에 정답을 맞춘 달인 대단합니다. 기분이 최고죠. 한 번에 맞춰보니까 제일 좋죠. 세 번째 게 할머니 거라고 좀 그렇게 그랬어. 세 번째 게 우리 거인 줄 알았는데 조금 우리가 다가 조금 비슷한. 세 번째 게요? 예. 특특한 게 우리 거인 줄 알았는데 또 다섯 번째 관계냐 진짜 우리 거로 나와요. 많이 좋지요. 마침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미션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달인, 당신을 최고의 고추장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달인의 가마솥 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고추장을 만드는 작업은 이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됩니다. 나이가 작았고 그냥 뭐 바란 것이 없지요.
언제까지 하실 건데? 나는 앞으로 한 3년만 남았어. 여태 젊은 사람.